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넬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중순부터 책 작업에 전념하느라 유튜브 업로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어떤 구체적인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한 깨달음,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간간이 저희 유넬리 퍼블리싱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리피 홀의 돌아보고 발견하다 성장한다를 출간한 이후에 현재 후속작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는 스타워즈 심볼리즘 강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5주에 걸쳐서 6회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1편부터 6편까지.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저희가 지난 강연에서 나왔던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스타워즈 영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꼬마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제다이단의 마스터인 요다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콰이곤이라는 제다이가 어린 아나킨을 이제 제다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원로들에게 데려온 거죠. 요다의 명언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다크사이드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위에 보시면은 다크사이드의 속성에서 Cold, Fear, Anger, Hate,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제 콜드 차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그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게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맨 앞에 콜드, 이 춥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뭐 기온이 낮아서 몸이 춥다 뭐 그런 의미가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운 상태. 그 고대인들은 그 지옥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겠죠? 빛이 거의 없으니까. 또는 아예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크사이드이고, 빛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기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춥다. 지금 어린 아나킨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상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결국 두려움, fear. 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간에 그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anger.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방을 향해서 주먹질하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이게 결국에는 헤이트, 증오심,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모든 형태의 증오심이 그러하듯이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죠. 이쪽에 자기를 향한 증오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uffering. 결국 뭐 혼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다가 어린 아나킨에게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고? How feel you? 참고로 그 스타워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요다가 말하는 영어는 약간 좀 브로큰 잉글리시죠. 그 어순도 약간 이상하고 문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영화에서 요다가 동양의 현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순도 약간 그 동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Cold, sir. 춥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또 물어보죠. Are you afraid? 지금 혹시 너 두려운 거 아닌가? 그랬더니 No, sir.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애나킨이 대답합니다. 예, 지금 원로들이 말하자면 지금 뭐 대기업 입사 시험 비슷한 걸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다가 그러죠. 우린 네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단다. See through you, we can. 어순이 약간 달랐죠? We can see through you. 그거를 약간 바뀌었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보죠. 또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죠. Be mindful of your feelings.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스타워즈에서 여러 제다이 스승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그런 내용인데, 항상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감정을 잘못된 감정 또는 어떤 극단적인 감정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나에게 좀 어두운 마음이 있지 않나, 안 좋은 마음을 속상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라든지 두려워한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이제 항상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단련을 해야 해요. 지금 그 아나킨에게 그거를 이제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원로가 이렇게 딱 아나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Your thoughts dwell on your mother. 지금 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 엄마랑 지금 이별한 거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쨌든 두려움의 감정이 너를 지금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이제 꿰뚫어 보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I miss her. 엄마가 보고 싶어요. 뭐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싶은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와서 다른 행성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Are afraid to lose her, I think. 이제 요다가 얘기하죠. 물론 약간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만은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운 모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아나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죠? What has that got to do with anything? 제가 지금 엄마 지금 그리워하는 거하고 저 제다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네, 뭐 아나킨의 말이 납득이 되죠. 아니 그거랑 지금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왜제 개인적인 사적인 거 가지고 물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따로인 얘기로 상관없는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과 상관이 있다. 지금 너의 감정 상태는 지금 네가 제다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목적, 뭐 이런 것들하고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해서는 제다이가 될수 없거든요. 예. Everything.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fear,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Fear is the path to the dark side. 두려움은 다크 사이드로 안내하는 길이란다. 예. 이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간에 그 두려운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두려운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Fear leads to anger, anger leads to hate. 이것은 말하자면 우주의 섭리라는 거죠. 그 감정 상태가 예를 들어서 분노에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고 뭐 증오심에서 갑자기 증오심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길이에요. 예. 그리고 증오는 결과적으로는 고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Hate leads to suffering. 이것은 이제 남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old fear, anger, hate, suffering. 이게 하나의 이제 길인데, 이 길로 빠지면 이제 다크 사이드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네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해.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지만 이제 제다의 길로,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좌를 할때 이와 유사한, 간디가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약간 요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ep your thoughts positive because your thoughts become your words. Keep your thoughts positive.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Because your thoughts become your words.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즉, 내 생각이 말로 이어지게 된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뭐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거나 수시로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다음 문장. Keep your words positive because your words become your behavior.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할 것. 말을 조심해야 된다. Keep your words positive.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왜냐하면은
나의 말이 곧 나의 행동, words become your behavior,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또그 같은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 이것도 아까 그 요다가 한 말이랑 비슷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Keep your behavior positive because your behavior becomes your habits. 자, 역시 행동도 긍정적인 행동을 해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선행을 베풀라. 왜냐하면은 계속 행동, 그런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becomes your habits. 몸에 밴다라는 거죠. 즉,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이제 그게 내 몸에 배게 되고요. 이제 나쁜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또 그것도 몸에 배게 돼서 이제 습관으로 발전한다. 습관은 아시다시피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 지금 많이 나아간 거예요. 지금,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지금 습관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Keep your habits positive because your habits become your values. 자, 이제 이 습관이 오래되면은 이제 결국 그것이 나의 value, 가치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따라서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결국 이와 같은 체인을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굳어져서 습관이 돼서 오늘날에 내가 만들어졌다. 오늘날에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Keep your values positive because your values become your destiny. 결국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운명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뭐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스스로 만든 거죠. 예, 나의 생각, 말, 행동, 습관, 가치관에 의해서 결국 내가 뭐 좋은 쪽의 운명이든지 나쁜 쪽의 운명이든지 결국 내가 만들어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그 두려움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요. 그 두려움에서 시작했을 때 결국은 분노, 증오, 이제 고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 제 스스로, 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시작하는 것의 두려움.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런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는 생각을 거의 뭐 1,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막연히, 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은 못 옮겼었고요. 이제 나름대로 뭐 혼자서는 뭐 계속 그랬죠.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컨텐츠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말도 잘 못하고 엄청 떠든 데일 텐데, 이거 사람들이 보고 흉보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실행으로 못 옮기다가, 제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이제, 아, 진짜 계속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헤드셋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왜 헤드폰인데 이게 마이크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이걸 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 하루 종일 이거를 한번 녹화를 시도하다가 계속 NG 나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저는 기왕이면 완벽에 가까운 것을 만들고 싶은데, 잘안 되더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짜증내면서 중단하고, 그러다가, 아, 결국은, 아, 이거 내가 할게 아닌가 보다.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고, 난 그냥 평소 하던 일이나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잠정적으로 포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한 거의 이제 4개월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이거를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후에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아, 이래서 왜 시작은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구나.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마음을 편하게 먹게 된 게, 물론 지금 하면서도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좀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다음에는 더 잘해지겠지. 계속 이렇게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해보자. 예, 일단 시작을 해야지 뭐그 다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 그 동영상 제작을 하느라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제
마음고생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랬어요. 다크사이드로 빠질 뻔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나는 이런 말을 잘 못해, 이런 거 제작을 잘 못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막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증오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능력을 조금씩 키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고. 그러니까 일단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 이거 꼭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시작이 힘들다. 시작하는 것이 힘든데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으세요. 저 지금 이렇게 버벅대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일단은 근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지금 보다시피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면서 긴장하고 있죠. 예. 하지만 내일 할 때, 뭐두 번, 그러니까 꼭 내일이라기보다도 이제 두 번째 영상 만들 때는 지금보다 좀 나을 것이고, 세 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저는 드디어 어쨌든 딱지를 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궁극적으로는, 한 이거를 한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하나씩 하고 싶은 게 이제 최종 목적인데, 제가 그때까지 그런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